예,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버스 기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도로 위에 무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도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사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3년 버스 운전 경력의 신종호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이 졸음 운전으로 앞에 가는 K5 승용차를 무참히 예, 짓밟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추돌 사고를 낸 이 고속버스 그 사고 바로 이 과로 이 장시간 운전 이것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사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터질 수 있는 일이 터졌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사고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16시간 30분 동안 운행과 휴식을 반복하는 경무에 시달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광역버스 기사들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그 버스 업체 근로 조건이 예.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오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보통 그 16.5시간에 운전하는 실 운전하는 시간과 그 실제 운전하는 시간이 16시간 30분 정도가 된다. 네, 이상 되는 뭐 예. 16시간 이상 되는 예. 그런 뭐 노선도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뭐 운행과 휴식을 반복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이 체류하는 시간이 18시간에서 21시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체류하는 시간의 그 휴식이라는 거는 휴식 시간 내에 식사도 해야 되고 검차도 해야 되고 가스 뭐 차량 주유도 해야 되고 또 세차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모든 휴게 시간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운행과 운행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음 운행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은 반대로 적고 줄어든다고 봐야죠. 예, 그럼 버스 회사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입니까? 단순히 뭐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그 경기도 예.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이 그 수급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도권 그 버스 업체 대부분은 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들의 그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또 남아있는 운전기사들이 비어있는 그 일단 뭐 차를 줄일 순 없으니까요. 예. 그 차까지 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거는 뭐 경기도 버스 이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 경기도가 그러면 더 열악하다는 얘기인데 예. 이 경기도 지역 그 버스 기사보다는 다른 지역 버스 기사들은 좀 더 그 근무 환경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올 초에 예. 버스 준공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뭐 6대 도시에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예. 주변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을 비교했을 때 서울 버스나 인천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근로 시간이 9시간에 또 이렇게 그 임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월 평균 385만 원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 뭐 이 근무 시간은 약 한 27% 이상의 더 근무 시간을 운전을 하고 있지만 받는 임금은 약 24% 정도 상당히 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스마일 마크를 회사가 부착을 시켜 놓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스마일 마크가 지금 소속 회사의 마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일 마크를 붙였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